폼만 써놓고 설수한단 말입니다, 보통.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창호가 해야 할 일은 창호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완도군 안도읍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서 있는 곳이 우리 고객님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이 주택에 와 있습니다. 이 주택에 와 있는 이 주택은 약 한 30년 된 주택인데 우리가 외부 부분, 외벽만 전체적으로 이 창호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분 창호공사할 때는 특히 이 예전에 이게 단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벽 단열 공사를 갖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 창호가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설치해 놓은 이 창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약 한 30년 전에 이렇게 해 놓은 창들이라 보면 굉장히 그 목재라든가 알루미늄에서 가지고 굉장히 우리 고객님이 살면서 춥게 이렇게 지내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완도 지역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입니다만은 워낙 이렇게 춥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그린하우스를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외벽 부분은 단열공사, 외벽에 단열공사를 하는데 이 창을 밖으로 돌출을 시킨단 말입니다. 돌출을 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에 창공사, 이 단열공사를 하는데 골조와 창이 만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폼이라든가 이런 걸 촘촘히 잘 쏘고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바로 여기서는 실리콘 작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나간 지역이란 말입니다. 여기다 단열공사 해놨을 때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실리콘을 제대로 안 해놨다 그러면 바로 안쪽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폼까지 써놨네요. 폼까지 써놨는데 저쪽 부분에 지금 보니까 실리콘 작업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실리콘 작업 일부가 돼 있네요. 안에 꼼꼼하게 폼을 쏘고 나서 외부 부분에 이렇게 실리콘 작업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외벽 단열 공사를 갖다가 후속 공정으로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작업을 잘 마무리해줬을 때에 이 벽체는 외부에서 뭐 어떤 누수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제 거실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외벽 부분만 30 볕돌로 이렇게 리모델링 그 당시 했답니다. 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유리창이 그 외부 쪽에는 알루미늄, 안쪽에는 목창으로 이중창으로 했는데 유리도 3mm짜리로 정말 그 단열에는 형편이 되었죠. 먼저 이거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창, 이중창 경우였는데 단열 성능으로서는 거의 뭐 1등급창이죠. 한번 유리를 보니까 2종의 예, 노이 24mm 이렇게 끼었네요. 단열성을 확보한 이 창입니다. 창이 아주 보기 좋게 1대2로 돼가지고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4장문으로 하지 않고 3장문으로 해서 예, 아주 대풍이 강하게끔 이렇게 설치가 됐네요. 네, 이제 이 방에는 이제 침실인데 이 방 같은 경우도 지금 거실과 같이 전체가 다 이거다 이중창으로 예비에 돌아가 이중창을 했습니다. 하프창에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아, 저희가 이제 시공할 때에 튼튼하게 고정을 잘했는지 물론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에는 제가 한번 시공하는 물 갖다가 얼마 자르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미리서 한번 해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가기 보니까 전혀 뭐 하부라든가 측부 이런 데가 전혀 1mm도 없이 오차도 없이 잘 이렇게 제가 레이저 수직통에 띄워보니까 정확히 잘 맞습니다. 이중창이니까 한번 열고 두 번 열면은 바로 내부가 보이네요. 바로 방충망도 색 블랙 창으로 해서 아주 잘 돼 있고 시공할 때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골조하고 창틀 사이 폼이죠. 폼. 이 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오늘 세 번을 썼습니다. 밖에서 한번 쏘고 중간에서 한번 더 쐈는데 우리 시공팀들이 기술이 이 중간에 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이 폼을 쏠 때에 많이 쏘게 되면은 잘못하면 창틀이 튀어나와 버리고 적게 쏘면은 중간에 공간이 생겨서 단열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시공의 노하우인데 예, 우리 시공팀들이 아주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중간에 잘 쏘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쏴서 세 번을 하고 나서 마감을 하는데 예, 사전에 우리 촬영해 놓은 걸 보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 굉장히 그 폼이 이렇게 잘 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어와서 우측 침실입니다. 여기 어떤 게 시공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마감할 때에 몰딩 이렇게 붙이면서 굉장히 좀 각이 안 맞아서, 각이 안 맞는다는 것은 벽체 자체가 각이 안 맞아서 몰딩을 각을 맞춰 붙였습니다만은 이런 그 콘크리트 부분 갖다가 안 맞아서 다 짜가지고 깨끗이 몰딩 마감 이렇게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손잡이도 여기는 고객님께서 저희가 이제 자동 핸들로 하지 않고 일반 고정 손잡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주방에 와서 주방 창을 보니까 워낙 추우니까 주방도 다 이중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단창으로 해가지고 문턱 있는 걸 하지 않고 비종의 노이로 해가지고 단열성이 강한 유리 이렇게 해서 24mm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네요. 마감도 깨끗이 몰딩해서 마감을 잘 지어서 굉장히 단열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도 창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노이에 똑같이 유리 24에 미스트로 해가지고 마감을 잘 지어놨습니다. 네, 이제 안에서 내부 쪽을 다 둘러보고 밖에 왔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마치 이것도 내일 공사하려고 단열재를 갖다 놨네요. 고객님께서 외부에 이렇게 공사를 한답니다. 공사를 하는데 돌출, 창호 돌출 시공하는 것을 창호 업체들이 사실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창호가 돌출되게 되면은 돌조와 창틀 사이에 폼만 써놓고 철수한단 말입니다. 보통.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창호가 해야 할 일은 창호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즉 이런 실리콘까지 다 쏴가지고 후속 공정인 단열재가 와서 공사하더라도 1차적으로 우리가 잡아줬다는 얘기죠. 물이 새더라도. 이게 바로 정석입니다. 정석. 그린하우스만 하고 있는 시공 정석입니다. 지금 현재 예벽 단열재가 보니까 두께가 약 한 70mm 되는데 저희가 이제 창이 돌출된 것이 약 한 50mm 됩니다. 50mm 되면은 실은 한 20mm가 더 튀어나오거든요. 외부에 단열재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물구멍을 갖다 덮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덮지 않게끔 시공하는 것도 예, 단열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은 마치고 나서 우리 고객님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방화문도 와서 이렇게 마치 고객님께서 같이 주문하셔가지고 다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뒤쪽에도 보니까 방충망까지 해서 전체도 마무리 잘 됐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깨끗이 마무리 잘 됐고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